정치 이념은 항상 제가 결론 짓기는 정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곧 정치 이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민주주의가 유럽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는 교황권에 의해서 혹은 종교의 권위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중세의 소위 암흑 세대가 끝났을 때입니다. 끝났을 때 끝나는 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운동이랄까 어떤 발전들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온 것은 종교개혁입니다. 개인과 하느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직접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신교고, 가톨릭은 그 중간에 교회 차원에서 권위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 있죠. 그래서 그런 걸다 버리고 개인이 직접 절대자와 관계를 맺는다 하는 데에 신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신교가 개인주의를 숭상하게 됩니다. 모든 권위는 인류 역사에서 초창기에는 인간의 불평등에 그 기반을 두었습니다. 플라토의 철인왕이라 하는 그런 개념은 철인은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고 지혜롭고 등망이도 있고 그러니까 지도층에 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철인이 아닌 지식이 아닌 사람은 지배를 받는 것이 자기들한테도 더 좋다. 이것이 플라토의 소위 필로소퍼 킹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건 불평등하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인간 사회를 그렇게 보는 것이 지자의 능력, 지적인 내지 판단력이나 이런 능력에 기반을 두는 것이 권력의 정통성을 찾는 것이 옛날 철학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개인주의적인 개인의 이성을, 감성이 아니고 이성을 숭상하는 그런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랬어요. 또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 게 뭡니까? 경제 이론인데 아담 스미스가 나왔어요. 그때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자본주의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어가지고 케인스가 나왔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invisible hand라는 것은 각자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를 하면은 공동체 전체의 선이 형성된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분과 부분을 그 좋은 자기들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이 합해지면은 공동체 전체의 권위가 또 이익이 달성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담 스미스였습니다. 각각 자기 이익을 추구를 하면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게 공동선을 위해서 모아지느냐 하는 것은 자기도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은 손이 있다. 그 인비지블 핸드 이론입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보다 또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영국에 존 로크가 있었어요. 존 로크가 그 16세기 사람인데 주로 이제 그 사람이 가져온 거는 사회 계약설입니다. 치자가 정치를 하는 것은 머리가 더 좋고 권위가 더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계약에 의해서 치자가 된다. 비치자가
치자 사이에는 계약 관계가 형성돼 가지고 그 계약을 이수하는 것이 계약에 순응하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계약이 그 계약을 하는 데는 개인적인 그것을 합해만 공동 말은 제너럴 윌이라고 그랬는데 그 공동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거예요. 개인 이익을 다 보태 가지고는 사회 공동선이라는 게 나올 수 없다. 거기는 알파가 붙어 있다.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존 락에서 존 자크 루소로 이래 서구 사상사에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존 자크 루소의 제너럴 윌이라는 개념, 일반 의지가 그런 개념이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서 이성이 중요한 거,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상체계가 이념이 돼서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그 줄거리를 타고 나타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전에는 정치 이론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고 또 하나님이 섭리를 해설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고 그거는 정치 이념으로 그 지도사를 정당화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뭐를 제일 주장하면서 나왔느냐 하면은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군주이든 교황이든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독재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민주주의라는 것은 유럽 전체 민주주의에 통하는 건데 정부가 적은 약한 정부면은 행사를 적게 하면 할수록 좋은 정부다 이거예요. 그게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무정부가 제일 좋다는 얘기지요. 그렇게까지는 또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민주주의 이론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회 계약론입니다. 존 로크가 집대성 시킨 계약론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으로 또 넘어왔지요.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왔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적은 정부면 적은 정부수록 좋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영국이나 구라파이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가 확장되는 걸 다 경계를 하고 그랬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안 그랬습니다. 그냥 미국은 국민에 의해서 권위를 이양받았으면은 얼마든지 큰 권한으로서 행사해도 괜찮다. 정부 권한의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국민들의 소위 피치자들의 동의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이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통치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저는 리버럴 디모크라시를 안 그러고 파티시피토리 디모크라시 그게 이제 미국의 디모크라시가 됐는데 파티시피토리는 누가 파티시피트 하는 거? 보통 사람이 파티시피트 하잖아. 그래 정부에 파티시피트 한다는 것은 선택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선택을 정강 가운데서 또 정치가들 가운데서 가치관의 정책의 이런 다양성에서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미국 민주주의만큼 잘하려고 하면은 어렵고 심지어서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리만큼 어렵습니다. 보통 선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서 국가를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나 비교해서 제일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선택하는 그건 또 어디서 나오냐. 그 중요한
미국 민주주의의 원천은 어디냐? 시장 경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장. 과거에는 농경 사회는 시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공업 사회로 이렇게 공업 물자가 나오고 하니까 농산물과는 달리 자기가 다 먹고 그럴 수는 없거든. 재놓고 먹을 수가 없고 그거는 다량으로 생산해서 시장에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없으면은 발전 안 됩니다. 물론 그게 자본주의라고 하지요. 그래서 시장 경제가 생기면은 시장에 가는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그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곳이 시장인데 그런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 사는 도업을 만듭니다. 그게 도시의 시작입니다. 도시가 서구에서 시작될 때는 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은 뭐 합니까? 비교해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선거하고 꼭 같습니다. 비교할 때 저걸 사면은 내한테 좋다 나쁘다 이걸 다 비교해 가지고 그러려고 비교를 당하는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정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이는 참여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정보는 교육만 가지고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 풍조, 언론, 사회 정체적인 가정 이런 데서 정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왔지요. 참여 민주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표를 갈라 먹어가지고 표 가지고 그 권력을 차지하니까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강한 권력이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또 유래가 됐냐면 마키아벨리가 미국 민주주의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민주주의 찬양가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독재자들이 마키아벨리 일 프린스라는 그런 책 같은 거 마키아벨리가 다 했거든. 그런데 마키아벨리한테 이제 영감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지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는 그까진 잘 됐는데 그 다음에 시장과는 달리 자기 것을 혹은 자기를 좋게 선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남을 까니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이렇게 됐어요. 정치적인 선택 자유는 경제적인 거는 광고만 자기 것을 광고만 하면 되는데 정치의 선택은 상대방을 까내르는 겁니다. 그 미국이 얼마나 상대방을 까내르는 캠페인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다 거짓말을 가지고 해요. 그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떨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말 가지고 그 하도 큰 거짓말을 써요. 빅 라이라 그러잖아. 빅 라이를 해가면서 상대방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보가 지금 신빙성 있는 정보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결점이나 위기 중에 하나가 정보의 결핍입니다. 경쟁을 시키는 것이 건전한 자본주의 아닙니까? 경쟁이 안 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두 군데 다 중요합니다. 경쟁 안 되는 게 하나는 모노폴리, 독점하는 거예요. 큰 기업들 보십시오. 독점 다 하지. 정치적으로 독점이라는 거는 정당이 두 개뿐이에요. 정당 두 개뿐이가지고 요새는 공화당, 민주당 그건 선택도 없습니다. 선택할 것도 없어요. 그만큼 나빠요. 다 나빠요.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폐가 뭐냐면 양당 제도입니다. 양당 제도이기 때문에 이당 아니면 저당이 이겨요.
그 붙여야 되거든. 그러면은 제 3당이 없으면은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양성 있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도 여러 정당이 있어야 되고 정당도 정책도 여러 정책이 있어야지 좋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불란스 민주주의가 영국이나 미국 것보다 훨씬 앞섰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그 왜 그러면 여기는 양당밖에 없느냐? 야, 제도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그걸 또 말하자면 매니플레이트 뭐라 그래요?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꼬리꼬리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다고. 그게 뭐냐면은 그거 들어보셨어요? 제리맨더링 아시죠? 제리맨더링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지방정부 의원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 의원, 국회의원도 상원의원도 마찬가지고 상원의원은 조금 다르지만 제리맨더링 선거구역을 선거구 하나에 한 사람을 뽑는 걸 단일 선거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싱글 멤버 디스트릭트 싱글 멤버 디스트릭트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하나만 뽑으니까 이제 요걸 선거구역을 요렇게 자기 정당에 유리한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림을 보니까 이 지도를 보니까 선거 지도를 보니까 이거는 긴 벌레 같다고 그런 벌레가 있어요. 그게 제리맨더링이라고 하는 벌레인데 제리맨더링 그거 하고 앉았다고 그러면은 다수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소수라도 선거구역을 저렇게 갈라놓으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될 수가 있지 않아요? 그게 미국의 제리맨더링인데 그거 누가 봐도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걸 못 고쳐요. 왜 못 고쳤냐? 자기가 그 덕에 당선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치라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 발에다가 총을 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 오니까 제가 제일 마음에 들고 참 감탄한 게 승복 문화가 있어요. 정치 문화 중에 승복 문화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못되면 컨세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졌으면 개표가 다 되기 전에 컨세션 하는 모습을 제가 수십 년 미국에서 봤습니다. 이번에 와서는 또 끌려가지고 지금 선거되고 나서 1년이 넘었나 그런데도 그 1년이 넘어도 승복을 안 해요.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 다 되고 싶지. 되고 싶지. 그런데 된 거 아니네요. 그런데 그 됐다고 거짓말을 자꾸 해내거든.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후진국의 하나의 후진 민주주의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승복 안 합니다. 끝까지 물고 떨어지는 거예요.